오늘은 홀인원 얘기입니다. 한 번에 쳐서 넣는 일, 뭐 구경만 해도 재수가 있다. 심지어는 홀인원을 하면 3년간 재수가 있다고 하는 홀인원에 관한 얘기입니다. 이 홀인원이 요구되는 요건이 있거든요. 1. 나인홀 이상의 플레이를 할 것. 홀인원을 한 당사자와 또 다른 나인홀 이상의 플레이를 한 플레이어가 있을 것. 혼자서 나인홀만 치다가 홀인원을 하시면 미안하지만 공식적인 홀인원 대우를 못 받습니다. 그런데 막상 주변 사람이 홀인원을 하면 무슨 대단한 홍제나 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려고 합니다. 말하자면 과도한 잔치를 하라고 하죠. 기념품도 요구를 하고 심지어는 양복을 해내라, 공을 만들어내라, 또 기념 라운드를 해라 합니다. 자기들은 꼴랑 홀인원 패 하나 만들어주고 이 문제 축하했듯이 지나친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지금 홀인원 하기도 힘들지만 홀인원 이후에 잔치도 힘듭니다. 양사부의 노장 불패.